오늘 OMG 주제로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나오는데요. 살짝 설레다 못해. 시청자들의 마음에 물보라를 일으킬 오마이걸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색이었다고요. 불쌍이다. 불쌍. 막 찍어 놓아보네. 국민파. 줄 수 있어. 놀토에 오면 정색을 하는 오마이걸의 우쌍. 효정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공식 캔디 효정입니다. 아, 너무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네. 자, 그리고 오마이걸의 비담이에요. 이분 비담입니다. 신현 씨 비담 뜻 알고 계시죠? 비담. 아, 줄임말 비담 줄임말이에요. 오마이걸의 비담. 비담. 아, 에이 당연히 알죠. 야, 지금 생각나. 비주얼 담당.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자, 비주얼 담당 지효.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지효입니다. 예쁘다. 오늘로써 이제 놀토 가족이 된 효정 씨부터 지난번에 이제 나는 항상 우쌍이다. 네. 여러분들이 바스를 못해도 나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했는데 네. 가장 정색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최초 정색짜리 나온 방송이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정색짜리. 스스로 모니터하고 실망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네, 왜요? 제가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내가지고 네. 저도 방송 보는데 내가 저랬나 싶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오늘 조심히 있다가 가겠습니다. 지금 이 웃는 모습 지금 많이 봐둬야 돼요. 네. 좀 있으면 못 보거든요. 많이 따로 저거 제가 매주 하는 각오거든요. 많이 찍어주세요, 감독님. 오늘은 그럼 정색 없는 거예요? 오늘은 최대한 밝게, 밝게. 즐기면서 해보도록 지금처럼 치아 계속 12개 보이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이 모습 그대로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지효 씨는 이제 놀토 처음 이제 함께 해주시는데 네. 놀토에 오면서 너무 떨렸대요. 왜? 이분을 함께 한다는 거, 이분을 만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떨리고 또 개털날이라고 오늘이. 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들 기대해요? 자, 키 씨, 정면 원래 각 팀의 비담은 비담끼리 알아보는 법이에요. 맞아. 저도 어렸을 때 개그계의 비담이었어요. 진짜 진짜 개그계의 비담. 저희 격투기계의 비담. 동현 씨. 진짜. 검색하면 나온다. 이종격투기 꽃미남으로 검색하면 나와. 아니야. 에미밖에 안 나온다. 아니 맞아서 바뀌었어. 맞아서 바뀌었대. 맞아서 바뀌었대. 아버지 사진 다 만들고. 맞아서 바뀌었대. 맞았어. 이 선배님이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떨렸대요. 후동현. 누굽니까? 제 옆에 계신 태연 선배님. 아, 태연 씨. 아, 그래도 비슷한 결이네. 태연 씨라고 근데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제가 연습생 때 이제 저희 B1F4 선배들이 연말 무대가 있어서 거의 갔었는데 방송국에 복도에 너무 조그맣고 막 반짝반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태연 선배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정인 줄 알고 사람인가 했는데 옆에 계셔서 제가 못 보겠어요. 지금도 어쩌다가 지금도. 자, 태연 씨가 좀 불러줘요. 눈 좀 마주치게. 아니, 뭘 찐이야, 찐. 태연 씨가 좀 불러줘요. 잘 부탁해요. 오늘 네, 재밌게 놀아봐요. 네. 재밌게 놀아봐요. 아니, 뭐 때문에 말투도 저렇게 됐어. 반가워. 사실 진짜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리스펙하는 분을 만나면 막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진짜. 근데 약간 좀 키 씨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 좀 약간 코멘트. 오늘 진짜 선배님도 좋아합니다. 달라, 톤이 달라. 왜 비참하게 만들어? 저는 괜찮아요. 저는 탱구는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넉한 신피만 아니면 괜찮거든요. 넉한 신피가 무슨? 넉한 신피는 약간 넉한 신피. 저기요, 죄송한데요. 문현은 운동은 어때? 운동. 운동은 좋아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운동보다 나중됐다. 자기 겹칠 수 없는 가족이니까 오래 함께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좋게 좋게. 블랙핑크, 에이핑크, 헤이즈, 핑크핑크, 흰파람, 1도 없어. 그리고요? 비도 와. 맞춘 게 1도 없어. 실패. 비도 와. 불장난. 불장난. 노노노. 그리고요? 비도 오고 그래서. 33 불어 정답.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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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처럼 마이구. 비도 오고 그래서. 정답. 자, 이렇게 되면 네 분 남았고 지금까지 있었대요. 아, 멤버 지독지독하다. 지금 지효 씨가 누구보다 지금 어떻게 계속 나를 보내주고 있으시네. 우리 선배님 먹어야 되는데. 다음 문제. 태현 씨. 내 차례다. 계속 몇 번째. 몇 번째. 계속 너한테만 그러잖아. 계속 태현 씨. 자, 지금부터는 80%라 그래. 나래 씨 말. 그렇죠. 그래? 가자. 이제 나야. 태현 씨가 연습할 때 태현 씨. 땡큐. 비도 오고 그래서. 33%다. 힌트. 자, 무한 퍼 드릴게요. 이리 오버. 보여주세요. 슈퍼주니어, 시아, 다비치, 지연, 샤이니. 자, 키 많이 놀랐습니다. 뭐야, 이 목소리. 우리가. 나 눈물 나. 나한테 가운데 거 나만 하는 것 같아. 나 가운데 거. 알아! 우리 같은 시기네! 우리 같이 연습할 때는. 뭔데? 자,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그리고요. 왔다. 왔다. 여성시대. 그리고요. 산소 같은 놈? 33% 정답. 뭐라? 다시 33%. 실패. 태연. 땡구. 너라고. 그리고요. 여성시대. 그리고요. 너라고. 루시퍼. 66% 실패! 하네! 너라고! 그리고요! 여성시대! 그리고요! 줄리엣! 정답! 영혼을 바칠게요. 왜 처음 들으면 얼마나 좋아야 돼요? 자, 노래 선택! 세 개 중에! 정말 오랜만에 메인 이벤트! 탱고와 동현! 동현과 탱고의 결승 라운드! 아, 진짜 너무 보여! 주세요! 샤이니 케이윈. 또 나왔어, 샤이니. 정말 샤이니가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거 알잖아, 누나. 활발하게 했습니다. 의상만 보면 딱 알죠? 태연. 원 오브 원? 다시 할게. 자, 이렇게 한다고 화면이 넘어가지 않아요. 탱고를 다시 외쳐주세요. 오케이. 태연. 네, 침착하고. 셜록. 그리고. 그리워. 실패. 0%. 왜 이렇게 웃기냐? 미치겠네. 왜 이래? 맞춰주셔야죠. 루시퍼. 몇 프로? 아, 진짜. 0%. 태연. 루시퍼. 그래. 0% 했잖아요. 실패. 나 동현이 얘기 웃는다고. 자, 힌트 갑니다. 진짜 신나요. 신난다? 진짜 신나. 다 같이 막 몸이 막 들썩일 정도로. 태연! 에브리바디. 그리고요. 그립고 그립다. 테이프 씹혔어요, 지금. 자, 50% 정답. 동현. 까먹었죠, 또. 3, 2, 1, 실패. 자, 뒤에 거 힌트 들어갑니다. 왜 이래? 왜 이래? 땡땡땡땡 왜 이래? 네 글자. 나만 갖고 왜 이래? 실패! 도대체 너 왜 이래? 엎드리세요. 두 분 엎드리세요. 그래요. 내가 나 한다고? 진짜 미치. 너무 나간다. 엎드리세요. 태연 엎드려. 자, 보여. 주세요. 뺍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알겠어. 일어나세요. 이런 반응인 거 위에 이거. 눈빛도 주기도 진짜 어렵다. 아니 노란색 자켓에 누가 보라색 장갑을 껴? 야 이거 패션이야. 네가 뭘 알아? 아, 뭔 말이야? 왜 이래로 끝내는 거야? 패션? 어? 왜 이래로 끝나고 그 전에는 아니 아직 그것도 몰라? 태양 에블바리 뒤처지게 왜 이래? 뒤처 어 그런 쪽이야. 야, 비슷해. 아, 그런 쪽이야. 다 왔다. 두현 에블바리 옛날처럼 왜 이래? 실망. 아 이거 몰라? 머스테브 왜 이래? 올드브 그런 건 왜 이래? 났어? 에블바리 올드 패션 왜 이래? 그런 느낌이라고 그 느낌. 태양 에블바리 유치하게 왜 이래? 그쪽입니다. 그쪽이에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미쳐버리겠네. 아이고. 와 동이야. 대박. 아니야. 안돼. 끝나나요? 아니야. 뭐는 잘 돌아가 내가. 아니야. 얘기했어. 네. 에브리바디. 촌스럽게 왜 이래? 전화. 전화. 태연을 이겼습니다. 태연을 이겼어. 에브리바디 일어나, 에브리바디. 그래. 아, 지효 씨. 탱구를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했나 봐. 하지 말고. 아이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탱구 씨가 간식 게임에서 아예 못 먹은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 아주. 최초야. 아, 간식 게임이 진짜 그렇구나. 최초. 아, 하필 오늘.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어, 없습니다. 다 나갔어. 오늘 일기 써야겠다. 나는 다 졌어. 아, 남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심지어. 지금이요. 효정 씨는 살짝 정색을 했다가 카메라 들어오는 거 보고 다시 미소를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약이 벌써 들어옵니다. 예약 들어옵니다. 문세윤 씨부터 오픈합니다. 오케이. 많이 줬어. H.O.T. 전사회의 활약자. 아이. 문세윤 오픈. 어 길길래 여기 앞에 뭐 있더라고 안 들었어. 너 나만 해. 이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싸이. 두근두근 거리죠? 너와 나의 두근두근 말해줘요. 꿈을 두근두근 두드려. 아 드러머에서 두근두근 두드려. 아니 근데 저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저런 건데 뭐. 말은 되잖아. 두근두근 거리죠? 두근두근 말해줘요. 두근두근 두드려. 자 다음 갑니다. 다음 신눈수 박스판 오픈합니다. 오픈. 정말로 시작해요. 정말이 들어가요. 정말. 정말! 노래자랑! 정말! 자, 나를 마스방 오픈합니다. 오픈! 너나 내 마음에 쌓이 그 누구도 모르죠? 아, 그 누구도 모르죠? 있었던 그래? 그 누구도 모르죠는 내가 정확히 들었다. 네. 야.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플레이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그리고 드럼인지 드러머인지 모르겠는데 드러머 뭐가 나와요. 어허. 그리고 너와 나 둘만의 비밀 속 그 누구도 모르죠? 아. 네, 이렇게. 세 줄을 썼어요. 예, 일단은. 오, 글자 수 가장 많습니다. 무슨 말일 것 같아. 야. 말하자, 핀도라 플레이 드러머 너와 나 둘만이 연주할 플레이그라운드 그 누구도 모르죠? 탱고 파스바 오픈. 너와 나 둘만의 비밀 사인 그 누구도 모르죠. 오~ 비밀 사인 괜찮다. 사인 있네 사인. 오 마이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핑크가 나왔을 때 비명을 질렀어요. 효정부터 갑니다. 네. 오픈. 저는 일단 플레이는 100% 들었고요. 비밀 사인도 100% 들었어요. 무대 위에 나나나 나와 나 둘만의 비밀 사인 뭐 누구도 모르죠? 뭐 이런 거
똑같아. 진짜 무대 위? 음악 방송할 때도 이렇게 사인 같은 거를 하나요? 90년대는 몇몇 분들이 했다고 나중에 토크쇼에 나와서 버라이어티 쇼에 나와서. 요즘엔 티나서 안 해요? 그럼. 요즘에는 티나서 안 한다? 요새는 큰일 났어. 요즘엔 옛날에 했었나 봐요? 귀신같이. 누가요? 뉴클리어 때는 했었나 봐. 아니 아니 아니. 음악 방송 나가는 게 좀 방송을 나가야 하지. 나가야 하지. 자, 있어야 하지.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 에이핑크의 절친 남주가 있기 때문에 한 해는 맞출 겁니다. 한 해의 박수. 남주 잘 지내요? 오픈! 아, 왠지가 뜨네요. 왠지. 플레이 모아, 뭐 드럼 사이. 너 하나, 둘 만에, 여덟 사이. 그 누구도 모르죠. 스타트는 왠지 맞아요? 스타트는 왠지예요? 왠지? 아니, 저것만 좀 헷갈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었습니다. 왠지, 플레이 모아, 드럼 사이. 자, 이제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윤 씨 본인인 것 같아요? 준비할 것 같아요. 선배님인가요? 선배님일 것 같아. 왜? 선배님이 아니야. 제일 많이 맞히시네. 언니야, 나 선배님이 사실 탱구가 요 정도밖에 못 썼는데도 선배님이 원샷 받을 것 같다고. 진짜 근데 너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많이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맞는 게 중요하니까. 맞추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도가 중요하지. 자, 원샷 주인공 보여 주세요. 탱구 누굽니까? 오! 누굽니까? 오! 에이핑크 남주의 절친 남주 은지. 아, 소감은 2년 잘 지내줘. 잘 지내줘. 야, 너 한 해 알아? 이럴걸? 너 한 해 알아? 누가 한 해 아닌 것 같은데. 자, 첫 글자 수 보여주세요. 세 줄로 떴습니다. 세 줄. 네. 14개, 10개, 7개가 들어가 있다. 딱 맞네. 내용이 듭니다. 와우. 남몰래. 남몰래. 드러머와, 어머 세상에. 드러머와? 연애 중인 여자의 상황을 표현한 곡입니다. 오, 마이 갓. 아니, 너무 좋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봐요. 자, 영어 몇 개 있습니까? 아, 나래 씨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영어 좋은 질문입니다. 모르죠. 영어! 두 개? 네 개 있습니다. 네 개? 플레이, 사인, 이 정도면 팝송이에요. 이 정도면 팝송입니다. 거의 이거 영어 듣기 평가예요. 아, 이 정도면 저한테 팝송입니다. 영어 네 개. 앞부분에 무대 들은 사람. 저요. 무대 위에. 아, 솔직해요. 무대 위를 들었거든요. 저도. 들은 건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들은 거. 일단 첫 번째 줄을 그러면 한 해가 근데 무대 위를 안 썼어. 드럼 사인. 플레이하고 드럼 사이에 두 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랑 드럼 사이에요? 효정 씨, 네? 다시 듣기 썼죠? 안 썼죠. 아, 안 썼어요. 써야 돼. 다드찬 쓰고 붐청이 써봅시다, 그럼. 오케이. 다시 듣기. 드럼 으쨔. 여기다 이제 My Drama Boy. 자, 지금 오, 나 완전 들었어. 아, 알겠다. 하인데 무대 위 네가 플레이한 드럼 라인. 저도 드럼 라인. 드럼 라인. 드럼 라인. 자, 지금 탱구가 많이 들었거든요. 드럼 사인이 아니라 드럼 라인이었어. 드럼 라인. 끝났어요. 아직 지금 편성이 남아 있습니다. 무대 위에 아니야? 위에? 무대 위에 내가. 무대 위였는데 그냥 무대 위. 넌 드럼 라인으로 듣기도 한 것 같아. 넌? 네. 아, 지금 한 글자가 비어 있으니까. 네, 거기 뭐 짱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짱 이런 거. 짱이. 아. 넌. 아. 아, 그거는 퓨. 아, 그거는 퓨. 플레이하는이겠네. 아, 플레이하는 드럼 라인. 플레이하는. 플레이하는 드럼 라인. 아, 약간 단어 늘리기로. 우리 붕청이를 뭘 물어보지? 하는인지. 하는. 아. 하는 좋다. 자, 붕청이 준비. 만약에 하는이 아니면 위에인 것 같아요. 무대 위에. 아. 무대 위에 네가 아. 플레이한 드럼 라인. 오, 무대 위에. 아. 거기서 늘려도 된다. 무대 위에냐, 플레이 하는이냐. 그러면 하는 물어보자. 하는 물어볼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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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이 맞네. 하는. 외쳐주세요.
청아, 청아, 뭉청아. 하늘이 맞나요? 외쳐주세요. 청아, 청아, 뭉청아. 하늘이 맞나요? 오, 드럼 누네? 엄마, 드럼 누네? 될 것 같아. 광자 드럼이잖아. 진짜 광대다 광대. 다한다 다해. 어 저런 원하신가? 네. 아, 네. 아, 여기 피오. 피오는 뜬 적이 없어. 피오는 어떻게 잘해? 피오 대단합니다. 대박 사건. 자 풍청이로 말씀드립니다. 하는 네. 그럼 이거 또 둘 다 1차야? 지금 이대로 가면 되는 거 처음이에요, 저희가? 어... 많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아, 근데 진짜 힘든 거지. 그래도 대단한 거지. 완전 대단한 거지. 우리가 한번 없지 뭐. 효정 일어나 주시고. 아, 정답 좀 봐. 출발. 강냉이 맞았거든요, 저. 어, 정답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봄씨 어떻게 분량 괜찮아요? 저 아니 근데 뭐 저 빈센조 드라마 너무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예. 그거 좀 길게. 빈센조를 길게 한다. 예예. 송중기 씨를 좀 예. 누구도 아모르파티 이런 걸 바꿔드려요 어떻게? 아모르파티. 어떻게? 아니 뭐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들 방법을 찾는데 간식이 또 재밌게 우리가 간식 예 1위 후보 재밌게 또 나왔고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난 약간 좀 불안한데? 그 왜 틀린 건가? 그 느낌이 뭐가 분명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그냥 넘어갈 그렇지. 리가 없는데. 자, 그래도 뭐 가시죠? 가야죠. 자, 불러 주세요! 무대 위 네가 플레이하는 드럼 라인 너와 나의 둘만의 비밀 사이 그 누구도 모르죠? 오. 밝다 밝아. 좋아하죠. 성우 같아. 잘했다. 아이, 최단시야 이거. 잠깐만. 동현이는 지금 느낌상 어때? 이게 동물적인 감각. 쟤는 아니에요, 쟨? 나 알아, 나 이 젠 하니까 위에서 다 가사가 끊긴 게 아닌가? 걸? 걸 맞아? 걸? 걸 아니고? 걸 아니고 걸? 걸 같은데 나는. 오! 어렵다. 이게 동물적인 감각. 그 정답 같습니다. 틀렸다. 틀렸다. 아, 틀렸다. 느낌이 안 좋다고 느낌이 안 좋다고 몇 번 얘기. 미리 말해줘야지. 형 말할 때 느낌은 어때? 정답 같습니다. 실패. 신기하다. 법칙 있어요 이게. 아니 뭐야? 아니 웬만하면 집어내려고 했는데 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집어? 캠퍼스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은 존재 자체가 감탄사인 분들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감탄사가 나올 거예요. 나와주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자, 오마이걸 리더 효정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효정입니다. 효정!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린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를 좀 가볼게요. 우리 효정 씨 같은 경우는 연예계에서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웃상이다. 항상! 항상 웃는 상이다. 네. 근데 오늘 놀토의 데뷔 이후 첫 놀토에서 정색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사실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아. 먹는 거를 위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데 네네. 오늘 게임에서 져서 먹지 못한다면 제 인생에 처음으로 방송에 정색한 짤이 나오지 않을까. 단 한 번도 방송에서 정색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방송에서는 절대 한 적이 없어서 근데 오늘 최초로 정색하는 모습을 먹는 거 앞에서 보실 수가 있다. 오.